자동차 보험료가 최근 잇따라 인상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보험사 간 담합 여부에 대해 대규모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2분기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83%로 2분기 연속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한나라당과 당정회의를 갖고 군 복무기간을 21개월로 줄이되 더 이상 단축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 7월 출생아 수는 37,100명으로 5개월 연속 증가하고 이혼 건수는 9,900건으로 7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네, 라스 성공 전략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가 1,850을 넘어 1,860선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코스피가 0.7% 오르면서 1,860.83포인트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0.2% 오르면서 486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수급별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9거래일 연속 매수에 나서면서 증시를 떠받쳤고요. 개인 같은 경우는 장중에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장중에는 결국 매도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기관 쪽에서 특이 상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투신권에서 매물을 많이 내놨었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이 매물을 점차 걷어들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구체적인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9월 27일 월요일장 마감했는데요. 한 주의 시작이 굉장히 가뿐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다시 한번 연고점을 새로 썼는데요. 장중에 1,861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마감은 그보다 조금 내려와서 1,014포인트 오른 1,860포인트에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출발은 10포인트가량 오르면서 1,856포인트에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1,851포인트까지 물러나기도 했지만 오늘장에서는 1,850선이 저항선이 되면서 다시 한번 1,858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장중 대부분은 1,850선 중반에서 횡보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확대해 나가면서 장 마감 임박해서 1,860선에 진입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수급 상황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장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이 9거래일 연속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1,300억 원 정도 사주는 모습이었고요. 개인은 매도로 다시 전환한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장 관망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개인 쪽에서 60억 원 정도 파는 모습이었고요. 기관 쪽에서는 투신권을 중심으로 여전히 매도세가 나왔는데요. 1,000억 원 넘는 물량 파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쪽에서 역시 1,000억 원 정도 찾으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마찬가지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1포인트 오르면서 486포인트에 마감했는데요. 오늘 출발은 488포인트에 출발했습니다. 박스권 움직임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486포인트와 488포인트에서 좁은 박스권을 형성했는데요. 코스피보다 지수의 움직임은 무거웠지만 5일선과 31선의 골든크로스가 발생한 상황에서 지수는 그 두 이평선 위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장 0.2% 오르면서 486포인트에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은 15거래일 연속으로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200억 원 정도 사주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기관은 관망하면서 7억 원 정도 팔았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1,170억 원 정도 매도 우위가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6원 30전 내리면서 1148원 90전에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4개월 만에 1140원대에 진입한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출발은 1149원에 출발했습니다. 그 제자리에 머무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장에서는 1147원과 1150원 사이에서 좁은 박스권을 형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장 1% 가까이 내렸습니다. 반면에 철강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포스코가 강보합에 마무리되는 모습이었고요. 현대중공업이 조선업황 회복 기대감에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오늘장 2.5% 올랐습니다. 반면에 LG화학은 장중에 상승세를 보이다가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1.3% 내렸습니다. 삼성생명이 1.8% 내렸고요. KB금융이 실적 악화 기대감에 실적 악화 우려에 2% 내렸습니다. 기아차가 1.4% 올랐고요. LG가 2% 올랐습니다. 닷새 만에 반등하는 모습인데요. 저평가 매력이 커진 데다가 비상장 자회사들의 상장 또한 점차 가시화되고 있어 호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넘어가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5.7%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외국계에서 매수 주문이 몰리면서 6% 가까이 올랐고요. SK 브로드밴드 마찬가지로 빨간 물로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포스코 ICT가 내렸고요. OCI 머트리얼즈도 2%대로 내렸습니다. 동서가 1.7% 올랐습니다. 태웅이 1.6% 올랐는데요. 조선업방 기대감에 플랜트 관련주들이 오르면서 태광이 올랐고요. 그리고 성광밴드까지 강보합에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포스코 캠텍이 외국인들이 5월 1일째 매수세를 들어오면서 5%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연일 연고점 경신을 이뤄가면서 증권주들이 함께 움직였는데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대우증권이 3.4% 올랐습니다. 한화증권과 HMT 투자증권이 6%대로 큰 폭으로 올랐고요. 교보증권 마찬가지로 5.4% 오르면서 증권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와 함께 조선주들도 많이 올랐습니다. 조선 업황 회복 기대감이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저평가 매력도 같이 반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현대중공업이 2.5% 오르면서 52주 신고가 다시 썼습니다. 삼성중공업 마찬가지고요.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도 52주 신고가 다시 썼습니다. 오늘 장에서 종목들은 그룹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오르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먼저 현대그룹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건설 M&A 수가 현대건설뿐만이 아니라 현대그룹주들을 같이 끌어올리는 모습이었는데요. 현대건설이 4.9% 올랐고요. 현대상선이 14.9%, 현대엘리베이터가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현대그룹주들이 강세였습니다. 마찬가지로 STX 그룹주 올랐습니다. 조선업황 회복 기대감에 동반해서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STX가 5.6% 올랐고요. STX 카노선이 4% 올랐습니다. STX 엔진이 1.9% 오르면서 STX 그룹주들이 같이 올랐습니다. 네, 이어서 두산 그룹주 살펴보겠습니다. 두산 중공업이 열흘째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동반해서 올랐는데요. 두산이 6.8%, 7% 가까이 올랐습니다. 두산 건설이 마찬가지고요. 두산 중공업과 두산 인프라코어가 2%대로 오르면서 두산 그룹주들이 강세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중일 해저 터널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에서 한국과 일본의 해저 터널에 대한 기술적, 경제적 측면의 검토를 하고 있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급등했습니다. 특수건설이 10% 올랐고요. 울트라 건설 마찬가지로 가격 제한폭 가까이 올랐습니다. 한국전제도 급등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KT 서브마린이 7% 오르면서 해저 터널 관련주들이 큰 폭의 상승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이제 프리어닝 시즌에 돌입을 했고요. 이번 주에 미국에서 주요 경제 지표들이 발표됩니다. 어떤 종목 그리고 어떤 업종에 관심을 가져야 할지 나승호 전략과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의 류용석 팀장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특징적인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60을 넘었네요. 오늘장 어떻습니까? 예, 지난주 미국 시장이 그 주말에 2% 가까운 급등세를 보임에 따라서 오늘 외국인 매수가 지속적으로 국내 시장에 유입됐고요. 국내 투자 심리가 계속 견조함을 유지하면서 오늘 또한 14포인트 올라서 1860선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현대건설과 관련된 M&A 관련주들이 급등을 한 것과 함께 중가권 옐로칩, 즉 그 중위권 종목들이 강세가 좀 두드러졌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보시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좀 두드러지게 상승한 종목은 현대중공업과 LG 정도이고요. 나머지 오늘 기아차라든가 현대차는 그 약세여서 오늘 막판에 좀 보합과 1.54% 기아차 상승으로 돌아선 걸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부진한 모습이었던 반면에 그 이하 시가총액 한 30위권 종목들을 보면은 OCI가 4%, 현대건설 4.9%, 기업은행 4%, 그리고 하나금융진주 3.6% 등이 중가권 주식들이 상방폭 개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대부분 지수가 0.7% 올랐는데요. 실제적인 체감으로 보면 중위권 중심으로는 거의 2% 넘게 상승한 경입니다. 현대건설과 관련한 현대상선 등이 이틀 연속 급등한 걸 외에도요. 오늘 특징적인 건 역시 증권주와 은행주가 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물론 이제 KB금융을 제외한 거긴 하지만요. 증권은행들이 급으로 올랐고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업종과 특히 대한항공 등 항공주가 크게 올랐습니다. IT 쪽은 장 초반 반등했지만 기관들이 대부분 매물이 출회되면서 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오늘 시장의 가장 특징인 거는 외국인들 매수 외에도 지금 특징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기관인데요. 기관이 오늘 대체적으로 한 1000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요. 오늘 전기전자업종에서는 2000억을 매도했고요. 그동안 상승폭이 컸던 화학업 중에서 700억 매도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금융주 쪽의 기관 매수세가 두드러지는데요. 오늘 금융주에서는 오히려 은행 쪽이 300억, 증권 쪽이 600억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기관은 금융주 쪽에 관심이 있고요. 외국인 쪽은 여전히 운수 장비와 유통, 그리고 화학, 철강 쪽 다양하게 관심이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수급 상황까지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셨습니다.
해외 쪽으로 눈을 한번 돌려봐야 되겠죠. 이 미국 증시에서도 어떤 이야기가 들려올지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예, 지난 시간에도 미국 증시의 흐름 자체는 발표되는 지표에 비해서 상당히 견조한 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흐름이 지난주 금요일에도 실제 발표된 내용보다 그 내용에 그 함의하는 미래의 지표에 대해서 좀 기대를 심어줬던 것 같고요. 이런 영향들은 미국 증시가 상당폭 그 심리적으로 추가 상승할 가능성을 좀 시장에 담아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흐름들이 이번 주에도 이어진다고 보면은 특별하게 그 주목할 것이 없어 보이는 미국 증시이지만 오히려 지표가 그 기대치 정도에 부합하는 정도거나 또는 내용적으로 개선 흐름을 보인다면 미국 증시의 추가 상승 흐름이 가능해 보입니다. 이는 채널상으로 미국 증시가 하락 차선을 다시 한번 벗어남에 따라서 완만한 경기 회복이나 11월 중과 선거를 둔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 내용을 기대를 그 시장에 담아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미국 증시의 흐름도 당분간 상승 기조에 유지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특히 이제 이달 후반부터 다음 주 초 정도가 되면은 우리가 중국 쪽에 좀 기대 요인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는 중국 관련해서는 경기 확장세에 대한 기대를 높일 만한 지수가 나오지 않나 보겠습니다. 중국의 PMI 지수가 좀 개선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위안화 절상과 같은 환율 이슈가 긍정적으로는 경기 선행지수 중국의 지수와 관련해서 조금 기대를 한껏 좀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전반적인 해외 흐름 역시도 우리 시장에 조금 긍정적 흐름들을 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까지 좀 이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관련해서도 한번 잘 살펴봐야 되겠군요. 다음 달 들어가면서 또 PMI 지수가 발표가 되니까 이 부분도 저희가 꼭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장 전망을 한번 내려봐야 되겠죠. 지금 1860을 막 넘어섰거든요. 1860을 넘어서 이제 1900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권역이 다가왔는데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예, 뭐 사실 저희들이 보기에 이제 9월 달 정도는 한 1850 정도까지 아니겠냐 이런 그 추측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추석 연휴가 있어서 거래일수가 적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지수 한계성이 한 1850 정도로 봤는데 일단 그걸 넘어서고 있고요. 일단 뭐 다음 달 정도에는 충분히 1900선대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그 이달 내에 1900이 도달할 가능성도 지금 수급적으로나 전체적인 분위기는 조성되고 있다는 측면인데요. 뭐 이번 달이 말이든 뭐 다음 달 초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지수 자체가 1900선까지 도달할 수 있는 상당한 그 힘을 갖고 있다는 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대내적으로 본다면은 그 수급 상달 대외적으로 본다면 유동성이 지금 외국인 매수를 통해서 달러 약세와 함께 지속적으로 드롭될 가능성이 높고요. 실적 시즌이 지금 임박해 있다는 것도 국내적으로는 지수가 조금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10월 되면은 이제 중국의 12차 5개년 경제 개발안들이 아마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미국도 아마 어떤 형태로든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현실화하거나 양적 완화에 대한 자산 효과를 기대하는 심리가 팽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실적 측면에서 IT와 통신 등은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한 다른 쪽의 실적들, 즉 화학이나 통신 제외한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에너지 업종 이런 쪽에 대한 그 시장에 그 만족할 만한 실적들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일단 1900선 도달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900을 돌파할 수 있을지 그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고 과연 어떤 업종이 선두에 설지 그 부분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앞에서 신종익 과장과 저희가 이야기를 나눌 때는 금융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류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는 또 중국 쪽도 살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분명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뭐 조선이라든지 기계 쪽도 관심을 한번 가져보는 게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업종이 선두에 있을까요? 물론 이제 중국에서 지금 갖고 있는 그 컨셉 자체는 하나는 이제 뭐 내수 소비를 그 지속적으로 그 개선하고 부양하는 것이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투자를 계속해서 그 경제 안정성으로 투자를 늘리는데 투자가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에너지 업종에 좀 집중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에너지 섹터에 대한 관심을 높게 보는데요. 그 과정에 이제 기계와 조선은 과연 이제 그 이전 투자 단계에서의 그 중국 관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아시아 경제 쪽이라든가 글로벌 경제의 그 기대 수준이 우려했던 수준보다는 뭐 좀 더 높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산업재에 대한 기대 요인은 아직도 있다고 보고요. 특히
기계와 조선 쪽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팩터는 역시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더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중국과 관련해서 본다면 아무래도 그동안 좀 많이 상승했다고 하는 이제 소비 관련주들에는 가격 부담이 있겠지만 여전히 에너지 업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거로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정유 업종도 있겠지만은 SKC라든가 뭐 LS 같은 에너지 효율화 관련 기업들도 추가적으로 관심 대상이 될 것 같고요. 스마트 그리 같은 해서 효성과 같은 기업들도 이런 그 맥락에서 이해가 충분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 관련해서 소비와 관련할 때 그동안 우리는 그 백화점 쪽 주식들을 많이 봤는데 이제는 오히려 그 소비 팩트에서 본다면 이제 대한항공이라든가 하나투어 같은 여행과 관련된 업종들이 좀 더 밸류에이션이나 시장의 관심도 측면에서 재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볼 수 있겠고요. 금융주 역시 1900선 도달까지는 아무래도 증권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주 같은 경우는 잠재적인 뭐 PF 위험들 이런 것들이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보더라도 은행주도 PBR이 좀 0.8배에서 0.9 정도 되는데요. 적어도 정상화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한 10% 정도 상승 여력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금융주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증권업종에 대해서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내려주셨고요. 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대증권 류용석 팀장과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잠시 후 뉴스가 이어집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자동차 보험료가 최근 잇따라 인상되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보험사 간 담합 여부에 대해 대규모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동차 보험사들은 사상 유례 없이 전격적으로 두 달 연속 보험료를 올려 두 달 새 인상률이 7%에 달했습니다. 특히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보험사들이 일종의 하청관계인 정비업체의 정비수가 인상 요구를 조직적으로 묵살했는지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보험사들이 두 달 연속 보험료를 올린 데다 인상률마저 비슷해 문제가 있을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권의 주택담보 연체율이 2분기 연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83%로 집계됐습니다.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작년 4분기에 0.73%까지 떨어졌으나 올 1분기 0.81%로 반등한 바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금융권의 가계대출 연체율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 2008년 말 1.91%에서 지난해 말 1.76%를 기록했지만 올 6월 말 현재 1.97%로 올라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말보다 높았습니다. 국방부가 병사 복무기간을 2014년까지 18개월까지 단축하는 정책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한나라당과 당정회의를 갖고 군 복무기간을 다시 24개월로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21개월로 줄이되 더 이상 단축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에 따라 육군 복무기간은 21개월, 해군과 공군은 각각 23개월과 24개월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방위사업청의 정책기능과 방사청에 대한 감사권을 국방부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한나라당과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출생아 수는 5개월 연속 증가하고 이혼은 7개월째 줄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출생아 수는 37,1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300명 늘며 5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시도별 출생아 수를 보면 경기도가 9,700명으로 작년보다 500명 늘어난 것을 비롯해 서울, 대구 등 8개 시도가 증가했으나 나머지 시도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7월 사망자 수는 2만 6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00명 증가했습니다. 또한 7월 혼인 건수는 2만 4,700건으로 작년보다 1,900건 늘어 2월 이후 증가세가 계속됐으나 이혼 건수는 9,900건으로 7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증권금융 뉴스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은 고객이 목돈을 맡기면 분할 매수 전략을 통해 주식 투자 비중을 조절하는 미래에셋 목돈관리 목표 전환형 펀드 2호를 다음 달 8일까지 판매합니다. 이 상품은 설정 초기에는 업종 대표주 등 주식의 40%, 국내 채권의 60%를 투자한 뒤 매월 주식 비중을 순 자산의 5%씩 높이도록 설계됐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취업포털 사이트 잡코리아를 통해 2010년 신입사원 공개 채용 서류를 접수합니다. 지원 부문은 리테일과 본사 영업, 리서치, IT 부문 등 총 4개 분야로 나누어지며 채용 예정 인원은 100명입니다.
교보증권은 스마트폰으로 주식을 매매할 수 있도록 한 애플리케이션 스마트 프로를 오늘 출시했습니다. 또한 스마트 프로 출시를 기념해 월 100만 원 이상 거래 고객에게 스마트폰 할부금을 지원하는 상한 행사를 실시합니다. ING 생명은 소득공제 혜택과 함께 안정적인 노후 준비가 가능한 연금저축 새테크 플랜 연금보험을 선보였습니다. 이 상품은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 보험료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보험 운용에 따라 계약자 배당금이 발생하면 연금에 합상해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네, 우리 증시가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이 많은 전문가들이 더 이상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해외 증시 상황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 증시 나란히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일본 증시입니다. 1.3% 넘게 급등하면서 마감됐습니다. 9603선에 마감이 됐는데요. 일단 미국 뉴욕 증시 상승세를 그대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건설 등 내수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중국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상품 가격이 상승세를 타면서 중국 증시 역시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0.9% 오르면서 현재 장이 진행되고 있고요. 2615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